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은요. 오스테오닉을 준비하셨고 LS 일렉트릭, 뷰노, BH,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5가지 더 준비하셨고요. 김시은 팀장의 픽은 JS 코퍼레이션, 청담 글로벌, 덴티움, 우리 기술 투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또 길건우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형외과용 맞아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전문 업체고요. 뭐 제품군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트라우마도 있고 CMF도 있고 스포츠 메디신도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접합을 하는 데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트라우마를 쓰느냐 CMF를 쓰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수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대 재건용으로 사실은 인대를 또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전후방, 내측, 외측 인대 쓰는데 쓰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형외과에서는요 오스테오닉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매출 부진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내가 한 51%, 해외가 49% 정도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해외 그 협력사인 진머랑 비 브라운향이 아마 본격적으로 OEM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진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메디신 아까 인대 재건하는 데 쓰는 거를요. 독점 OEM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마 내년 1분기에 미국에서 FDA 승인 받고요. 2분기부터 수출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아마 잡힐 거고요. 비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1분기 중에 CFDA 승인 받은 다음에 아마 빠르면 2분기, 3분기 때 또 매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테오닉 종목 잘 발굴해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체크해보세요. 자,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손에 손잡고 함께 버텨온 님이 땡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알려주셔도 됩니다라고 땡이 이 증시 파워텐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시청자분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다음 종목. 네, 다음 종목으로 네,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핸드백이라든지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류 ODM, OEM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의류주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의류주뿐만 아니라 소비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11월 달 같은 경우 쇼핑의 시즌, 그 광금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뭐 증시 주가 관련했을 때는 광군제가 먼저 앞서 있고 데이터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 먼저 주가의 흐름세가 나와줬지만 그 다음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관련했을 때 버버리, 코치, 마이클 코어스 이런 쪽에서 ODM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분에서 좀 블랙 프라이데이 특히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군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점진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바닥 찍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는 상한가에 진행을 했고 지금 견주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까지 한번 이 소비 시즌 수혜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LS 일렉입니다. LS 그리고 네. 하나 더. 네, LS가 하나 이제 더 했는데 네. LS 일렉 같은 경우에도요. 현대 일렉과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실적 우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왜 이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글로벌 쪽으로 다 본다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항상 붙임은 오겠지만 붙였다가 다시 이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중국 쪽은 여전히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추가 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늘어난 데가 뭐 1순위는 북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대만이랑 국내 수주도 꾸준하게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력망 투자를 미국 자체 내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때문에 여러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꾸준한 수요, 그다음에 유럽 쪽도 신재생 쪽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풍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쪽에 대한 또 전력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수요 자체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안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에는 텍사스에 또 첫 생산 거점을 지금 조성 중입니다. 땡!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LS 그룹 중 하나를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김시윤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소비주 또 이제 컨셉을 맞춰왔는데 네. 청담 글로벌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중국에서의 매출 96%가 발생을 해서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나와줬지만 광군제가 끝날 때까지 이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광군절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사전 데이터 판매량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다는 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사용자 수라든지 뭐 거래수라든지 뭐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소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광군제를 떼놓고서라도 이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 연평균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의 소비가 가장 하지만 소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특히 중국 정부 측에서 국채를 뭐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던가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담 글로벌까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뷰노입니다. 뷰노. 네, 이번에는 의료 AI입니다. 네. 네, 오늘 계속 뭐 여러 개를 다 골고루 찾고 있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메인은 이겁니다. 심정지 발생 가능성을 조기 진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은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은 거의 한 75%가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첫 4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제 병원을 가시면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다 체크하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때 체크를 해도 다시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뷰노의 프로그램 딥카스를 쓰게 되면요. 그걸 조금 낮출 수 있다.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의료 AI의 메인은 뭐냐면 보험 추가 적용입니다. 네, 비급여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어느 기간 동안 볼 수 있느냐 네. 이게 메인인데 최대 3년간 현재 비급여 보험 적용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적용 병원 수가 작년에 10개였는데 올해 4월에 20개였고요. 9월 되니까 43개, 올해 연말까지 아마 60개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조기 진단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ASP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낮게 최저로 잡아도 전국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급이 한 360개 이상 되거든요. 이거를 5,000원으로만 계산 때려도 매출로만 따지면 2,000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적용 대상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뷰노까지 의료 AI 쪽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뭐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거 올리고 있네요. 자, 그다음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덴티움을 가지고 왔는데 네, 네. 중국 쪽 여전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덴티움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소비가 우리의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가가 그동안은 부진했지만 지금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특히 중국 쪽에서 임플란트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네.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약 15% 수준이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대중화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4월부터 중국이 VBP를 시행하게 되면서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그리고 싸게 들여와서 좀 대량 좀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덴티움의 임플란트 중국 수출액이 지난 4월 이후에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네. 실적으로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면 침투율이 더 높아지게 될 텐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임플란트에 대한 침투율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도 1, 2%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만큼 열려있는 상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중국 쪽에 임플란트 소비 한번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길건호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BH입니다. BH. 네,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지금 중소형 IT 기기 쪽에 보면은 네. OLED가 굉장히 빨리 침투를 할 것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BH 같은 경우는 이 OLED로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용 RF PCB랑 FP12를 하는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늘어나면은 기판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 고객사가 또 애플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제품 군의 확대, OLED 확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아이폰 15가 분명히 뭐 노이즈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노이즈는 있었지만 매출을 본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판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 호조로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 넘어가다 보면은 아이패드가 사실은 이제 폴더블 한다, OLED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신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뭐 IT용은 사실은 고밀도 기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캐파 증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또 증설까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이제 적자를 보는 부분도 있었죠. 차량용 무선 충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인수하고 나서 계속 적자였는데 아마 첫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까지 아홉 번째 종목을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길건호 대표님의 종목 들어봤고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은 뭔가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기술 가지고 투자. 왔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생각을 그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국내에서 가장 큰 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 쪽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네. 간접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가상화폐 관련했을 때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전 상방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 상방을 열어두고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현물 ETF에 대한 부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특히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수치만 하더라도 약 220조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도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반감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좀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현물 ETF 출시 기대감으로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봤고요. 자 이제 길건우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은요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크게 보면 이제 첨단 소재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아라미드 이렇게 아이고, 세 가지 가지고 네. 있는데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타이어에 대한 그 중간에 코드라는 건데 타이어가 많이 안 팔리면 사실은 타이어 코드도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타이어 코드 업황 자체가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타이어 많이 내년부터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재고를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엔 다시 비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아마 1, 2분기부터 빠르면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섬유 쪽을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증설로 이걸 따라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내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아마 분기당 2,500톤씩 계속 추가적으로 가동을 돌릴 거예요. 그럼 가동을 하니까 매출로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이 매출 인식이 굉장히 빨라서 사실은 타이어 코드 쪽이 메인 매출처였는데 하반기가 되면은요 탄소 섬유가 타이어 코드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밸류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탄소 섬유가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고압 용기에도 들어가죠.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가죠. 풍력 말씀드리는데 풍력 블레이드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길건우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왔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지만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이후에 조금씩 부진한 모습들 특히 주가에 대한 부진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폴란드 2차 수출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발표를 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방어를 해주게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방산 부분이 있고 항공 부분이 있는데 항공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나왔지만 방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3분기 실적을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을 봤을 때 내수 쪽도 그렇고 수출 쪽도 그렇고 물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자회사 관련했을 때 실적이 좀 합병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 매출 같은 경우에 100%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00%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방산은 실적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수출 물량을 진행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네.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5라든지 뭐 천무 쪽에서 납품이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땡! 네, 여기까지 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주신 것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겁니까? 저는 뷰노입니다. 뷰노?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빠졌고요. 오늘 너무 빨리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나서 내일부터 가면 너무 좋은데 네, 네. 오늘 이미 어느 정도 갔지만 네, 네. 그래도 저는 4만 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2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노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가격 전략 주셨고 자 이번에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우리 기술 투자를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투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좀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스닥 쪽이랑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현물 ETF
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에서부터 4,400원까지 네.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3,960원 라인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뷰너와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의 수혜 그리고 의료 AI 쪽에 관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고 김신 팀장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